앞서서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매크로를 기록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예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예제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크로 사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과목에 점수를 나타내는 통합문서 예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이제 보통 총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서 누가 가장 점수를 잘 받았고 또 조금 누가 가장 점수를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학번 순서대로 또 이렇게 정렬을 해서도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순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학번 순서로 잘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해서 누가 가장 점수를 잘 받았나 이거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하는데 총점을 가지고 내림차 순 제일 잘하는 사람 순서부터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33번 일련번호에 160033이라고 하는 학번에 홍길동 33번이라고 하는 성명에 그 친구가 가장 잘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도 보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또 가끔은 학번 순서대로 이제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데이터의 정렬에 이번에는 학번을 기준으로 하고 정렬에 또 오름차순이 좋겠죠. 이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자, 이건 좀 무시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학번으로 소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요런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강의를 맡으신 강사분이시라면, 학번으로 소팅, 정렬을 했다가 총점의 역순으로 정렬했다가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마크로를 쓰면 좋죠. 이거 또 데이터 정렬해서 뭐 선택하고 또뭐 하고, 또 데이터 정렬해서 또뭐 선택하고, 이거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들을 한 번에 매크로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학번으로 소팅해 정렬했다가 총점으로 정렬했다가 반복할 때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수 있겠다. 한 번에 할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크로를 사용하는 아이디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좀 리얼리스틱한 예제에서. 자, 그래서 그두 가지 정렬하는 그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점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매크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뭐 적당히 아무 셀이나 좀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봅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때 여기 개발 도구 탭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 참조로 기록을, 디폴트로 하는 절대 참조로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자, 이제부터 이제 매크로가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총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총점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바로가기 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자, 대문자 P니까 Shift-P를 누릅니다. 제가 Shift-P 누릅니다. Shift-P. 자, 컨트롤 Shift-P를 누르면 이제 총점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마크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요 키만 바로 누르면. 자,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자, 이제 기록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정렬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이동해서 정렬로 가서 학번이 아니라 총점으로 하고 정렬을 내림차순 한 다음에 확인.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중지해야 되겠죠. 기록 중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총점 내림차순이라는 정렬이라고 하는 마크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는 학번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되겠죠. 160001, 160002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하는 그런 매크로도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자 개발 도구에서 자 매크로 기록, 자 이제 매크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번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바로가기키는 뭐로 할까요? 뭐 컨트롤 쉬프트 N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Shift N 키를 눌렀습니다. Ctrl Shift N. 그래서 Ctrl Shift N 키를 누르면 학번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마크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고요. 자, 이제 이 학번 순서대로 소팅하는 것을 하는 동작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기록되고 있으니까 자, 데이터 누르고 정렬 누르고 정렬 기준이 학번이 돼야 되겠죠? 학번 누르고 정렬을 오름차순. 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자, 이건 좀 무시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은, 자, 요렇게. 예, 1번부터 쭉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이 됐죠? 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동작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기록을 중지하면 되겠죠? 자, 기록을 중지를 해주세요. 하고, 매크로를 보면, 자, 학번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매크로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아, 이미 학번으로 오름차순 됐으니까, 자, 총점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요거 선택하고 실행해 봅니다. 실행. 자, 이렇게 돼 있죠? 실행이 돼 있죠? 총점별로. 다시 한번. 학번 오름차순을 정렬하면 요 부분이 이제 정렬이 돼야 되겠죠? 실행. 자, 되죠? 혹은, 요거 눌러서 요 매크로라고 하는 목록을 띄워서 뭘 선택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이, 아까 어떻게 했죠? 요거, 총점을 기준으로 소팅하고 싶으면, 컨트롤 쉬프트 P. 자, 제가 컨트롤 쉬프트 P를 방금 눌렀어요. 그래서 매크로가 실행이 됐고 총점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N. 자, 학번 순서대로. 자, 컨트롤 쉬프트 P, 컨트롤 쉬프트 N. 자, 어떠세요? 뭐 마우스 뭐몇번 클릭하고 뭐 선택하고 할거 없이 키 하나로 매크로 하나만 실행해 가지고 학점 순으로 정렬했다가 총점 순으로 정렬했다가 금방 할수 있죠.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키 하나로 매크로를 실행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매크로의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에 대한 조금 더 실제적인 예제를 한번 좀 공부를 해봤고요.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성적에 관련된 통합 문서를 가지고 두 가지 총점과 학번으로 정렬하는 두 가지 매크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고 버리는 그런 매크로가 아니라 저장해 놨다가 반복해서 쓸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매크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만든 매크로를 요 엑셀 통합 문서와 같이 함께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통합 문서 확장자가 뭐죠? XLSX죠. 그 일반적인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는 매크로가 저장이 되지 않아요. 매크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도 같이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XLSM 확장자 XLSM. 여러분들이 보통 저장하는 거는 이거였죠? 요거 확장자였죠, 이게. 이게 보통 이거였었는데, XLSM으로 끝나는 확장자의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자, 파일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자, PC에서 바탕 화면, 자, 여기다 하고요. 자, 여기다가 그냥 저장하면은 XLSX로 마크로가 저장이 안 됩니다. 내용만 저장이 돼요. 데이터 내용만. 여기 눌러 보시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게 있죠.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그래서 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생겼고. 자, 요게 조금 아이콘 모양이 좀 다르죠? 요 느낌표 부분이 없었었어요. XLSX 할 때는. 그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살펴보면, 살펴볼게요. 여기, XLSM으로 끝나는 그런 파일 형식이다.
확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야지 마크로도 같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매크로에 대한 내용, 주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고요.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또는 뭐 컨트롤 개체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조금 엑스트라 내용이긴 한데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아까 컨트롤 쉬프트 N, 컨트롤 쉬프트 P, 컨트롤 쉬프트 N, 컨트롤 쉬프트 P 이런 키를 배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서만 보면 컨트롤 쉬프트 N과 컨트롤 쉬프트 P가 뭐 학번이나 총점으로 정렬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엑셀 문서를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뭔가 화면에 뭔가 학번 순으로 정렬하거나 총점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래픽 객체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그래픽 객체를 클릭을 하면 학번 순으로 정렬되고 또 다른 그래픽 객체를 클릭하면 총점 순으로 정렬되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 그래픽 객체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삽입 탭에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뭐 도형 중에서 뭐 이런 거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보겠고요. 또 삽입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엔 도형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래픽 객체를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요. 텍스트 편집을 하는데 학번 정렬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텍스트 편집에서 총점 정렬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작으니까 키울까요? 이렇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됐고요. 그림이 조금 텍스트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중간에 하고요. 또 세로로 아이고 세로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정도로 한번 그래픽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 학번 정렬을 클릭하시고. 여기 지금 매크로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매크로 지정에서 자, 학번 오름차순 정렬. 자, 이걸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 정렬을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크로 지정에서 총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마우스가 좀 이렇게 요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누르는 표시로 지금 좀 마우스 컬스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이 마크로를 지정하기 전하고. 자, 그래서 총점 순으로 정렬해보면,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됐죠? 또 학번 순으로 정렬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번 순으로 정렬돼 있죠? 이렇게, Ctrl Shift P, Ctrl Shift N과 같은, 숏컷 키로도, 여러분들이 마크로를 실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픽 객체를 추가를 시키고, 거기다가도 매크로를 지정해서 또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예제에서 마크로를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 이야기했고요. 또 XLSM 확장자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지만 통합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마크로도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크로를 실행을 할때 이렇게 핫키, 컨트롤 쉬프트 P, 컨트롤 쉬프트 N과 같은 핫키를 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픽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그 매크로가 지정된 그래픽 객체를 클릭을 하면 매크로를 실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